안녕하세요, 탄브리더입니다. 탄천은 용인, 성남, 송파와 강남을 거쳐 한강으로 흐릅니다. 대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기에 직강화되어 있고 배후 습지가 없어 큰 비가 오면 빠르게 물이 차오릅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른 만큼 빠르게 흘러 빠져나가는데요. 빠른 물살을 피해 수변으로 피신했다 하천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책로에 물이 빠지자 벌써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운동 겸 혹시 물로 돌아가지 못한 생물을 찾아 나서봤어요. 2년 전에 제가 탄천이 범람을 해서 굉장히 난감해진 생물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막 신발에다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옮기고 막 손으로 잡고 그랬는데 뜰채도 가져오고 보관할 통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열심히 잘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물이 없는 곳인데 붕어가 끄떡거려요. 빨리 살려줘야지. 아우, 너무 편해. 아, 도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신발로 잡던 시절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아, 너무. 오, 살았어. 잠깐 움직였는데. 오, 제발 살아있어. 좀 움직였거든요. 그쵸?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붕어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보이고 계속해서 생존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늦었나봐. 빨리 왔는데 성체 사이즈의 돌고기 죽어있습니다. 아이고, 얼마 남지 않은 얕은 물에서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습니다. 4마리 정도 생존자를 찾았네요. 아이고, 붕어가 아니면은 이렇게 물이 거의 마르는 데서 살아남을 수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돌고기들은 다 갔고 얘는 알이 찬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찬 붕어? 죽었네. 길 잃은 고기를 찾던 중 소뚜껑을 만났습니다. 자라는 목이 길어갖고 조심해야 돼요. 엄청 크다. 근데 얘 저 물살이 세서 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가 주변에 거기 물에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데다가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데리고 있다 놔둘 수도 있는데 포획이 금지되어 있어서. 아이고,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기까지 나왔을까. 자라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일단 근신할 수 있는 육지가 있는 곳에 놔줄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 숨어 있다가 물이 잠잠해지거나 자기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알아서 물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잘하고 있다. 타고 들어. 참붕어가 막, 와, 맨바닥에서 이렇게 다들 죽어갔을 거예요. 오케이, 일로 와. 너희들은 생존력이 좀 있구나, 물 밖에서. 저 진짜 잠깐 했는데 엄청 많죠. 요 아이는 동살이 치어네요. 얘들도 좀 강종이라가지고 다행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또 있다. 모래무지 치어인가? 넌 살았니? 아이고, 너는 갔구나. 간발의 차이일 텐데. 아니, 새우님 여기서 웬 고생을 하세요. 아이고, 새우님 임원급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알까지 뱉네. 아이고, 여기서 어딜 가고 있어. 사람 다니는 길인데. 아이고, 너도 집에 가자. 바닥에 이렇게 붙어 사는 애들을 저서성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렇게 하천이 크게 범람할 때는 저서성 어종 생물들에 대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얘들이 이제 비를 피해서
이렇게 사이드로 나왔다가 땅바닥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물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서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네, 동사리들이 오늘은 좀 많이 보이네요. 아니요, 얘는 그 피를 빨아먹진 않아요. 네, 얘는 약간 뭐랄까 포식성이라고 해서 지렁이가 아마 주식일 거예요. 이 거머리 역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머리 먹는 거머리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1차전은 여기서 풀어주고 똥이 꽉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덩이에 랜턴을 비추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메기가 팔뚝만 한 게 들어있어요. 한 선생님께서 우산으로 힘겹게 고기를 찾고 계셨는데요. 여기인 것 같은데. 근데 좀 지금 깊고 저쪽으로. 좀... 여기 앞에. 아, 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제가 갈게요. 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물이 깊고 큰 틈이 있어서 작은 뜰채와 우산으로 잡아내긴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래도 빛도 비추어 주시고 모두 힘을 합치고 있었습니다. 던져. 그래서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카메라 버리고 두 손으로 잡아서 물 밖으로 떠냈어요. 아가미 집어넣으면 돼. 놓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있어. 네, 한 마리 더 있는 거죠. 메기예요, 아니면은? 메기도 있고. 네. 잉어도 한 마리 있고. 아유, 아무리 강이 아니라도 손으로 이 큰 걸 잡다니 얼떨떨했습니다. 그래도 돌려보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엔 커다란 붕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게 네, 조금 깊은데 아직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각도가 이게 두 손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큰 고기들을 찾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시뻘건 게 보였어요. 야생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먼저 올렸습니다. 오씨, 뭐야 이거. 잡종이네. 지금 섞인 것 같아요, 그죠? 비단잉어랑 붕어야? 뭐라고 불러야 되지? 버터플라이 코이와 금붕어의 어떤 결합 같은데? 야, 얘를 풀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애완용은 아닌 것 같죠? 그래도 탄천에서 섞여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 같은데? 아니, 빨간 게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별게 다 있네. 아니, 지금 뭐가 머리가 하나 보였는데, 잠시만요. 어어어, 자라. 자라. 잡아, 잡아. 아까 본 자라보다 훨씬 더 큰 소뚜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여기 큰 물고기가 있어서 그거를 구해주려고 찾다가 머리가 쑥 나오길래. 개 조심하세요. 이게 머리가 쑥 길어져갖고. 이거 손대면 손 딱. 목이 엄청 길어서. 자라는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 네, 엉덩이 쪽 잡아야 돼요. 네, 이대로 놔두면 지가 숨어 있다 들어가요. 아니, 이게. 네. 야, 여기 저기 있어. 어떤 거요? 고양이요? 너구리. 아, 너구리요? 너구리. 아, 근데 물에 던지면 못 살 것 같아요. 목이 아니라 손이야. 손이구나. 물이 너무 빠른데? 아이, 사도. 이게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고. 예. 네. 와, 아까 그 큰 웅덩이에서 어떤 중년의 신사분이랑 아주 그냥 잉어 메기 팔뚝만한 게 한 마리씩 더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보였어요. 손에 이렇게 만져지긴 하는데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아,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와보든가 해야겠어요. 요걸로는 안 되고 싶었는데 그래도 많은 정가를 올렸죠. 팔뚝만한 잉어 한 마리 구해줬고 얘 누구야? 하이브리드 구했고 자라 엄청 큰 거 처음 자라보다 더 컸어요. 제가 저기서 시간을 쓴 만큼 그것 때문에 또 죽은 애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서둘러 보겠습니다. 야, 진짜 별게 다 있네. 와, 진짜 큰 참깨죠. 와,
참게 사이즈 대박. 와, 미쳤다. 탄천 살아있는데요? 이게, 야, 홍수를 통해서 보게 된 거지만, 야, 별의별 생물이 진짜 다 있네요. 어, 너 살았지? 뻐끔뻐끔 하는데? 이리 와. 자, 조금 큰 친구들이었죠? 2차 친구들은, 아, 또 놔주고, 지금 보면은 겉에가 좀 뿌예요. 약간 미스트 같은 비가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쉽지만 일단, 여기서 1차전은 후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도룡뇽.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완전 주변에 계곡에서부터 떠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풀어주면은 얘는 갈 것 같은데, 일단 담았다가 적당한 데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리, 장수, 잠자리, 어린 수채죠. 잠자리들도 아까부터 조금씩 보여요. 힘들지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고 적적하네. 아이고, 힘드네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모두 한 마음으로 물고기를 좀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다시 풀어줬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살려줘야 할 애들이 많은데, 일단 돌아가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박자박한 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 생각하면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는데, 오랜만에 탄천이 범람을 했죠. 또 하천이 직강화가 되어서 하천 수변이라든지 배후 습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도로가 되고, 또 도시의 물들이 한꺼번에 탄천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넘쳤다가 또 순식간에 물이 빠지고 갇혀서 오도 가지 못하는 생물들이 있다,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었고요. 여기 주민분들이 항상 이렇게 비가 오자마자 또 내려오셔서 물고기 구해주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들도 걱정이 되고 비가 많이 오는 것도 걱정이 되네요. 부디 무사하게 이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살려줄 만한 물고기가 있는지 계속 웅덩이를 뒤지면서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탄천.